안녕하세요, 엔소입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이제 허리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레슨을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빈 스윙을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느낌이랑요. 자, 두 번째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 올렸죠. 이 상태에서 체중을 밀 때 오른쪽 허리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밀어서 왼쪽 골반이 약간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백스윙 올려서 자, 내리실 때 오른쪽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체중이 오른발에 많이 남게 되세요. 자, 대부분이 이런 부분을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백스윙 올리셔가지고 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 대부분 팔의 힘이 먼저 딱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힘을 순간 탁 주게 되면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반응을 약간 먼저 하게 되면서 이 허리가 약간 앞으로 나가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세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순간적시하게 풀리는 경우가 가능 생기시는데 이렇게 풀려서 뒷땅이 나시는데 일반적으로 뒷땅이 보시면 공보다 뒤에서 하는 게 뒷땅이신데 이 앞쪽이 닿는 느낌이 날 수 있으세요. 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체중이 가지 못하고 거의 제자리에서 그냥 돈다는 느낌으로 쉽게 생각해서 약간 엎어지는 스윙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허리를, 백스윙.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많이 실수하시는 오른쪽에 힘이 남아서 골반이 앞으로 나갈 때는,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으세요. 지금은 제가 체를 꽉 잡았기 때문에 뒷땅은 안 났지만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시면 체 방향이 이렇게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면서 쉽게 엎어지는 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연습 방법은 똑바로 쓴 상태에서 자, 몸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반을 튼 상태 왼쪽을 낮추시고 무릎을 똑같이 구부려 보세요. 자, 구부리시면은 자, 보시면 바지선이 약간 오른쪽이 접힌 느낌이 있으시죠? 자, 이렇게 된 상태가 백스윙이라고 생각하시고 치실 때 오른손으로 이쪽 골반을 살짝 누르듯이 왼쪽으로 살짝 밀어보세요. 이렇게. 다시요. 제 상태에서 약간 누르듯이 이렇게 누르시면은 왼쪽 골반이 바깥으로 살짝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이 조금 무너지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이 오른쪽을 내려가는 느낌을 만드셔서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때 보시면은 이 골반이 앞으로 나가게 되시면은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쉽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래서 좀 엎어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자, 요거를 체중을 좀 더 끌어올 수 있게끔 약간 누르듯이 옆으로 살짝 밀어주는 느낌. 미는 거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만 밀으셔도 충분히 밀릴 수 있으니까는 느낌상 오른손 연습하실 때 오른쪽 골반을 조금씩 이렇게 누르듯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 골반이 자, 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눌러지는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보시면은 백스윙 올리셨죠? 골반을 살짝 누르듯이 자, 이렇게 약간 눌러주시면 체가 살짝 끌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방향을 잡겠죠. 이 느낌을 갖고 그대로 내리시면 되겠죠. 다시요. 자, 이 느낌이 잘 없으시면은요 스탠스를 평상시보다 조금만 넓게 서가지고 자, 백스윙 올려서 오른발을 살짝 끌어볼게요. 이렇게 둘 이렇게 이 발을 끌려고 노력하시면 그만큼 왼쪽 골반이 약간 옆으로 갈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절대 높아지시면 안 돼요. 살짝 낮아지듯이 약간 끌려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골반을 약간 내리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자, 한번 쳐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골반을 조금씩 내리는 느낌을 만드셔야 돼요. 이때 중요하신 거는 이 무릎이 앞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무릎이 왼쪽 무릎 위치로 서서히 오시는데 왼쪽 무릎을 뒤로 치워주시면서 왼쪽 무릎이 있던 자리로 오른쪽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되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한번 쳐볼게요. 체를 목 뒤에 가볍게 넘기시고 어드레스 숙인 상태에서 몸 틀어주시고 여기서부터 허리를 밀어보세요. 밑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허리 넣고 한 번 더요. 자, 오른쪽 허리 밑으로
자, 이 느낌이 오시면은 자, 이 느낌을 이용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반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때 중요하신 거는 지금 제가 6번을 치고 있거든요. 6번 정도면 허리가 한 요 정도 내리는 요 정도 느낌만 치시면 되고요. 이게 긴 채일수록 내리는 느낌에서 약간 트는 느낌까지 있는 게 좋으세요. 짧은 채 같은 경우는 살짝 누른 느낌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 채가 길어질수록 여기서 약간의 턴을 조금 갖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짧은 채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옮겨주시고 자, 이게 만약 긴 채라 그러시면은 허리가 누른 상태에서 약간 틀어지는 것까지 그래야 체가 더 확실하게 끌려온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긴 거와 짧은 체의 차이는 허리를 눌러서 트느냐 아니면 허리를 약간 눌러진 느낌에서 치고 나가시냐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연습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